결이는 오늘 안 가는데. 결이는 해봐야 되는데. 이게 털 날리는 방지에 되게 좋겠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는 못 태우고 가겠다. 개가 두 마리여가지고 다 다시 내립시다. 오구 오구. 아이고. 오우, 눈이 막 내린다. 선생님, 여기 계곡이다, 계곡. 오! 그니까. 궁금은 한 거야? 그거 그렇게 노는 거 아닌데. 소녀야! 아, 미쳤어! 구멍이 작아서 못 들어가. 어? 저 뭐하나? 뭐하나? 아, 궁금한가 보다. 울릉덩이. 오구. 소녀 들어가면 안 된다. 안 추워? 원래 이러고 놀아요. 아, 그래서. 아.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소녀는 왜 들지? 그리고 요 무리에서 제가 봤을 때 서열은 1등밖에 없네요. 보호자님. 아, 저요? 네.
어디까지 올라갈래? 어, 소녀야, 일로 와. 엄마 간다. 어이구, 우리 돼지 왔어. 이쪽으로 가자. 어이, 우주야. 조심, 조심. 여기 예쁘다. 너무 예쁘다, 여기. 여기도 계곡이다. 어우, 사람보다 개들이 빨라가지고 그냥. 그냥 같이 가. 도라는 보내, 예의상. 소녀 왔어. 길 안내해주는 거야? 소녀밖에 없다 진짜. 에이, 우리 소녀밖에 없다. 소녀야, 보고 가야지, 보고. 아, 귀여워. 볼보 자동차 코리아로부터 반려동물 전용 굿즈 4종 이스클루시브 바이볼보 컬렉션을 선물 받았습니다. 굿즈 4종은 한정 판매 완료한 프로젝트성 제품이었는데요. 굿즈 판매금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전액 기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볼보는 최초로 3점식 안전벨트를 만든 기업으로 이에 대한 특허를 풀어서 많은 운전자들의 목숨을 구해왔어요. 사람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 생각하는 볼보에서 이젠 반려견의 안전까지 생각한 굿즈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볼보 세이브 시트는 유아용 카시트 설치에 사용되는 아이소픽스를 통해 시트를 고정할 수 있어서 반려견들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충격으로부터 지켜주도록 제작되었어요. 쿠션 분리가 가능해서 아이가 평소에 쿠션과 친숙해져 있다가 낯선 공간으로 이동할 때 두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볼보 세이브 태그 하네스는 자동차 사고 상황에서 반려동물은 보통 그 자리에 남겨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주요 정보를 각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아이와 자동차를 보호해주는 카매트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침대까지 총 4개의 굿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판매가 종료된 굿즈들이지만 반려동물을 위해 고안해낸 볼보의 섬세한 배려들이 하나하나 느껴지는 제품들이었습니다. 사람을 넘어 동물의 안전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는 볼보가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